짜파게티 끓이는 법. 우선 물을 적당량을 끓입니다. 그리고 짜파게티를 넣습니다. 절대 조리법대로 안 합니다. 물이 끓기도 전에 건더기 스프도 넣어버립니다. 이제 팔팔 끓을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. 오늘은 2인분입니다. 그 다음은 물을 적당량 덜어낸 다음에 한 조금 많다 싶을 정도의 물만 남겨놓고 수프와 나머지 뭐 첨가물 있으면 다 넣고 살짝 비벼줍니다. 쉽게 얘기하면 이거 뜸들인다고 보시면 되죠. 이게 어느 정도 섞어줬으면 뚜껑을 덮고 약한 불에 1분 정도만 기다려주시면 됩니다. 너무 센 불로 하면 밑에가 눌러붙어가지고
짜파게티 끓이는 법입니다. 짜파게티 끓이는 법. 자, 비주얼이 어떨까요?